일본인을 위장했던 국회 대남 공작원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가짜다. 절대로 북한 공작원이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을. 남북 대결 시대의 유물이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김현희는 가짜다. 지난 11일 200명이 넘는 천주교 신부들이 내놓은 주장입니다. 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의 범인 김현희가 북한 공작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 사건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작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국정원 측은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펄쩍 뜁니다마는 사건 발생 후 16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의혹들. 조준묵, 이동희 PD가 짚어봤습니다. 딸 정섭 씨는 대한항공 858기 승무원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6년간 딸을 기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은 네가 지우네. 살려주세요, 우리 딸들. 하씨 또한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당신님 덕분으로 건강한 몸으로 근무에 있나. 할 말은 많으나 만나서 하기로 하고 만난 사람이 20년 돼도 오지도 않으니까요. 만일 때까지 아들과 몸 건강이 다신 이게 마지막 편지다. 돈 20만 원 가지고 올 서울에 올라라 했는데 이게 마지막 편지다. 20분 후 방콕 타보이에 도착한다. 칼 858기의 마지막 교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비행기는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희생자는 115명. 구조 요청 신호 한 번 없이 사라진 터라 피해자 가족들은 처음부터 이들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보름 만에 용의자가 우리 수사기관에 넘겨져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858기 폭파 사건은 수사 결과 북계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자행된 가공할 만행임이 밝혀졌습니다. 밧데리를 달아내고 압수감으로 폭발하고 스위치를 동작시켰습니다. 용의자 스스로 범행을 시인했던 이 사건. 그러나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천주교 신부 202명이 포함된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김현희는 가짜라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김현희의 증거, 김현희가 한 말 있잖아요. 뭐 김정일의 친필 서명을 받고 지령을 받아서 내가 폭파시켰다. 이것만 듣고 폭파당했다. 비행기가 없어졌다. 이걸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어떻게 믿냐.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습니다. 국정원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수사 기록과 물증을 공개하고 당시 수사관들의 인터뷰를 약속했습니다. 국정원은 그 당시 수사나 이런 걸 성실하니 잘 끝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분명히 김정일의 지령에 의해서 88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냉전시대 남북대결시대의 유물이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책위는 무엇을 근거로 김 씨가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기자 선생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집주석 문수구역 문수일동은 제가
그 공작원으로 소환된 다음에 그 제가 오는 사이 이사 간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 그 무역부, 저희 아버지 직장이 그 무역부이기 때문에 무역부에서 그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기부는 김 씨가 북한 외교부에 근무하던 김원석의 일남이녀 중 장녀로 평양 외국어대학 2학년 때 공작원으로 선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남은 김 씨의 가족들 소식은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 간간히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김연희네 집하고 같이 그 완전 통역에서 있다가 우리끼리 완 사람들도 있으니까니. 안기부는 사건 당시 김 씨의 아버지 김원석은 앙골라 주재 북한 무역부 수산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후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과 또 일본의 짐바브웨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그걸 확인해 봤어요. 확인한 결과 앙골라에는 이제 그러한 직책, 이제 북한 무역 대표부 수산 대표라는 직책도 없고 김원석이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었습니다. 수사의 유정도 확인이 안 됐죠. 그 당시 왜 앙골라 우리하고 뭐 외교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확인 못했죠. 그건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진술에만 의존을 했죠. 옛날에는 수교국이 아니니까 못 알아봤지만 지금은 동시 수교국인데 알아볼 수 있잖아. 그가 명쾌한 답을 달라 하니까 그 안기부 직원이 뭐라 줄 알아요? 그 16년 전에 지나간 걸 어떻게 다시 물어보느냐고 그 확인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말 우리한테 할 답이냐고요. 대책위는 김 씨가 진술서나 기자회견 중 사용한 용어들 중에는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이 공작을 떠나기 전 작성했다는 맹세문이었습니다. 초대소 응접실 김정일의 사진 앞에서 김현희가 대표로 김정일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 맹세문을 낭독 선서하였습니다. 당시 언론에는 김 씨의 친필 맹세문이 보도되었는데 석간신문에는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규율로, 다음 날 조간신문에는 규율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 자필 그 맹세문이 또 신문에 보도가 되는데 거기는 규율이라고 고쳐져 있어요. 이건 뭘 도대체 말하는 것입니까? 자필 맹세문이 하루 만에 고쳐져서 보도가 되거든요. 혹시 두 번 작성을 했나요? 한 번 썼죠. 한 번밖에 안 썼죠. 예, 한 번밖에 안 썼죠. 네. 신문사 두 개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건 말씀 아닙니다. 이게 뭐 두 개로 써가지고 뭐 조작이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중앙일보에 가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네, 나온 사진 그럼 나 사진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취재를 했으면은 네, 자기가 찍은 것 같으면 이름이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거는. 당시 안기부는 물증도 제시했습니다. 72년 방북한 남한 대표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가 김 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리는 남측 대표에게 화환을 줬다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찾아가지고 김인희한테 제시를 한 것이죠. 김인희가 그렇게 진술을 하니까 자, 이 사람이 두 번째 내렸다. 이 사진이 그럼 당신이 너가 맞느냐? 아니 이건 김인희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씨가 북한 출신임을 입증하는 유일한 물증인 이 사진 속의 소녀가 김 씨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자회견할 때는 키가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동그란 거하고 세모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16년이에요. 보십시오. 김현희 기, 지금 여기 똑같지 않습니까? 귀 모양만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김 씨의 귀는 귓불이 거의 없는 속칭 칼귀인데 반해 사진 속의 소녀는 귓불이 도톰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귀의 기본 형이 개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지문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그 지문이 일생 동안 잘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귀 모양도 일생 동안 잘 변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귀가 좀 약간 두터워지고 전체적으로 약간 커집니다. 귀만 가지고 본다면 이 두 사진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거죠. 한편 북한은 꽃을 준 소녀가 실제로 북한에 살고 있다며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희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는 28살인데 여기 벌써 제 학급 동무들이 사진 속의 인물들 이름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학급 동무가
김성희, 김성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정례중학교도 있고 여기 창전중학교 그 박옥신동입니다. 이거 꼬물 하사표가 제 머리 위에 지금 있는데 나 이거 엔치 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건 나다. 난데 이건 난 과임이라는 겁니다. 꽃다발을 그때 그 대표들이 왔을 때 꽃다발을 갈 올 때도 쓰고 갈 때도 쓰고 난 이거 당사자인데 이 내 머리에 있는 거 이거 마임이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 잡아도 불쌍할지 아 이렇게 펀펀이 내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내가 마임이라 멀리는 게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주 참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당장 그 마임이라는 여자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고 사진을 놓고 결판내고 싶습니다. 그러자 한 월간지가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초 쟁점이 됐던 소녀는 북한 측 주장대로 정희선이 맞지만 그 옆에 있는 3번 소녀가 김 씨라고 주장했고 김 씨도 이를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월간 조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세 번째 서 있는 것이 자신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자기 보니까 아하 비행기에 내릴 적에 줄이 이리 있다가 내리자 한 줄로 바뀌었다. 그래서 아 내가 세 번째 서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착오가 일어났다는 거죠. 논쟁의 주인공 김현희 씨는 97년 결혼을 한 이후 언론의 접촉을 피해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찍은 자신의 사진에서 착오를 일으켰다는 김 씨. 직접 진상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진상이 네. 아니고 썰이 네. 이거 굉장히 그래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식구들도 많이 넘기라. 애들 뭐 형사들부터 제가 조금 밀리시고 그럼 뭐 우리도 피곤한 게라 제가 만날라 하면은 수소문 끝에 김 씨가 산다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김 씨 관련 프로그램을 취재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사신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그랬습니까? 저희가 다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중에는 김 씨를 봤다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알아요. 지금도 여기 가세요? 주민들하고 교류는 거의 없네요. 여기서 야 전체 일체 교류 없다고. 우리야 다 알지. 이 주민들은 다 알지. 알아. 나 일체 나. 그래 주민들도 이해. 예민한다고. 김 씨의 집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본인이 아니라며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요청 끝에 얼핏 문틈 사이로 얼굴을 드러낸 김 씨. 그러나 그녀는 김현희임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불안해 죽겠어요. 자꾸 오지 마세요. 저 혼자 다녔는데. 세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자꾸 이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짜증나 죽겠어요, 정말. 97년 평생 유가족과 돕고 살기로 약속했던 김 씨. 그러나 끝내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남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예,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면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초동 수사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질게요. 수사 그다음에 수사한 당사자로서. 네, 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과거의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수사의 잘못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동희 PD, 지금 유일한 물증인 이 사진조차 믿기 힘들게 됐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국정원은 초동 수사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김현희 씨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비롯해 교포사회 어디에서도 김현희 씨를 안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곧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네, 조주목 PD, 지금 국정원의 주장도 물론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말이죠. 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차원을 넘어서 조작설까지 제기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당시 안기부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희생자 가족들은 유족이라 불리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이라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안기부 수사, 무엇이 문제였는지 범인들의 행로를 추적해보았습니다. 국회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사부장은 김정일의 친필 지령임을 강조하면서 이들에게 87년 11월 28일 23시 30분 바그다드발 서울행 대한항공 858기를 폭발하는 최종 지령을 받았습니다.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칼기 폭발을 위한
공작팀이 평양을 출발한 것은 11월 12일이었습니다. 김현희, 김승일, 최과장, 그리고 최지도원 등 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스크바를 거쳐 이튿날 새벽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해 비밀 아지트에서 6일간 대기했다고 합니다. 근거로 제시된 건 김현희 금전 출납부에 암호로 기록된 헝가리 비밀 아지트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의 한 저널리스트가 안기부가 해독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실은 유치원의 전화번호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어떤 활동은 유치원이었었고 하나는 뭐 화학공장이라면서 그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티안에 대해서 아직 그 두 개의 부분은 아지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전화 연락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캐치가 되는 건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11월 18일 김현희 일행은 열차와 승용차 편으로 나누어 빈으로 출발했습니다. 김현희는 김승일과 빈의 남역에 도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북한 여권 대신 하찌야 마유미, 하찌야 신이치 명의의 일본 위조 여권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통상 부다페스트 방향에서 빈으로 올 경우 서역 쪽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열차 또한 서역을 통해 부다페스트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씨 일행이 호텔을 예약한 곳은 남역이 아닌 서역 구내의 호텔 예약센터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빈의 서역과 남역에는 상징적인 조각품이 있습니다. 서역의 여왕상과 남역의 사자상이 그것입니다. 해외 적응 훈련차 84년 이미 빈을 방문했었다는 김현희 씨. 단순한 착오였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김 씨는 빈의 암파크링 호텔에 머무르며 미리 짜여진 계획에 따라 비행기 전 노선을 예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엔나에 도착하여 그곳 암파크링 호텔 603호에서 5일간 투숙했습니다. 603호에 투숙했다는 김 씨 일행. 그런데 6층에는 회사들이 입주해 있었고 호텔은 11층부터 13층까지 3개 층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Ja, 실제로 김 씨 일행이 투숙했던 객실은 6층이 아닌 13층의 322호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1년도 12월 달에 국정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 회신을 하면서 뭐라고 또 해명을 했냐 하면 왜 603호라고 김현희가 착각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 암파클링 호텔은 원래 6층이다. 그런데 3층까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4층부터 101호, 5층 200몇 호, 6층을 300몇 호 이렇게 호텔 객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가 6층에 묵었기 때문에 322호실을 603호로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런 엉터리 해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같은 허점들은 이후 별다른 해명 없이 김 씨의 수기와 재판 과정에 슬그머니 정정되어 기록되었습니다.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확인을 전혀 안 한 것이고 확인할 필요성도 이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뭐 수사에 약간 미비점이라고 제가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면은 그럼 더구나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김현희 진술에 충실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 11월 23일 김현희와 김승일은 베오그라드에 도착했습니다. 베오그라드는 특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곳 메트로폴 호텔에서 최 과장 일행으로부터 공작에 사용할 폭발물을 넘겨받기로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기부는 이 호텔 811호실에서 김현희 일행과 최 과장 일행이 접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호텔 811호실에 투숙하면서 87년 11월 27일 19시경 별도 열차편으로 베오그라드에 도착한 최 과장으로부터 일제
파나소닉 라디오를 위장한 시한폭탄과 술병으로 위장한 액체 폭발물을 넘겨받았습니다. 폭발물을 건네준 최 과장과 최 지도원은 곧 칼 858기 폭파의 배후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Zaric. Zaric, Slobodan, Boban. Slobodan, Slobodan. Yeah, Boban, B-O-B-A-N. Oh, yes. 다행히 호텔을 통해 당시 근무했던 지배인과 도우맨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김현희와 김승일이 위조 여권에 부착됐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뜻밖에도 직원들은 김 씨 일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Imamo nekih svežih sećanja na ta događanja. To je da je to bio neobičan bračni par, zato što je muškarac bio stariji, a gospođa je bila mlađa. 당시 숙박부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치야, 아 하치야, 하치야 마야미, 하치야 마야미, 하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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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치야 마야미, 마야미, 재팬, 야판, use the passport, Tokyo, it is the number of the passport. Passport number. Yes. 그런데 이들이 투숙한 객실은 811호가 아닌 806호였습니다. 당시 김현희와 김승일이 투숙했던 806호실과 똑같은 방입니다. Господине, оба сва изгледа исто као ранее. Пре су собе изгледале оваке. И таква је била соба кад су они били 1978. 도우맨은 김 씨 일행이 여느 일본인 관광객과 달리 바깥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으며 이따금 보이는 김현희 씨는 활달한 모습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죠? Sjećam se dobro zato što sam ja ni vodio, mislim. Uzo stvari iz taksi, pošto sam ja vratar, uzo i odneo na recepciji, od recepcije dali su pasoše, odneo sam gore u sobi i ostavio. Ja mislim da su me častili, ne znam, $2, šta je bilo, ne znam, ali mislim da su me častili. 최 과장과 최 지도원이 폭발물을 전했다는 날짜는 27일. 그런데 그날 동양인 남자 두 명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 뜻밖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8 или пола 9, сад није то тачно баш толико време, дошли су троје њих са униформом, тегет униформа, и она је отишла са њиме, изашли су одмах, ту се поздравили у холу и одмах су изашли ван. Де су отишли, појма нема. Сишла овде и ту су се поздравили. Ко вас? Ја сам био одмах на вратима, ту. Ја сам посматрао с вратима. А, му не са сам поздравили. Они нису седели, они су дошли, само сачекали можда 2 минута, i tamo se pozdravili i odmah su izašli van. Ništa, kratko možda 2 reča, 3 koja sa vama i odmah su izašli. Tu se mati žemda. 사건에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던 세 명의 동양인 남자. 과연 그들은 누구이며 김현희 씨를 만나 무엇을 했던 것일까? 또 사건의 주범으로 발표된 김승일은 그 시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 동양인 남자 세 명에 대해서 국정원은 재조사할 용의가 없는 것일까? 다크온 부시오. 두 사람이 왔는지 세 사람이 왔는지선 그 본 사람이 정확하겠죠. 그 유일한 사람은 저희들은 볼 적이 이제 김현이라고 보니까 김현이의 진술을 저희는 최대한 받아들인다고. 김 씨 일행은 28일 바그다드에 도착, 칼 858기에 탑승해 폭발물을 설치한 후 경유지인 아부다비에 내렸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내린 교체 승무원들에게 비친 두 공작원은 평범한 일본인 관광객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말로 몇 번이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May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는 난반데 고자이마스카? 하고 다시 또 되물어봤을 때 저를 쳐다보시면서 보딩패스를 뭘 어떻게 그때 제 손에 있었어요, 보딩패스가요. 제가 이렇게 손을 벌렸을 때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현희 씨는 폭발물이 든 비닐주머니를 선반 위에 두고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폭발물은 라디오 속에 숨겨진 고체폭탄과 술병으로 위장한 액체폭탄 두 가지였습니다. 당시 바그다드 공항은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검색이 엄격했습니다. 폭발물을 어떻게 반입했던 것일까?
터키, 이라크 같은 데는 검색이 비교적 엉뚱한 곳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숨겨가지고 들어갔는가 하고 여자 속옷에 뭐 이 철사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저게 좀 이상한 건가. 그런데 뭐 나중에 보니까는 거기에 뭐 이 무슨 비닐백 같은 데다 안에 넣었다고 그러죠. 그게 아마 쇼핑백을 들었던 거는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 후에 마유미 진술에서 그 쇼핑백이 폭발물이 들어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왜냐하면 선반에서 이렇게 집어넣느라고 만졌던 거기 때문에 안으로, 안쪽으로 좀 밀어넣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폭발물은 컴포지션 C4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색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테러에 사용된 라디오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은 최대 350g. 이 정도 양으로 거대한 항공기가 구조 신호를 보낼 겨를도 없이 폭파될 수 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高い高度ですと、外気は気圧が低いですから、すぐですね、機内の空気、それから場合によっては座席ですとか荷物は機体の外へ吸い出されてしまいます。あっという間にこれは機体の飛行中の安定が損なわれますので、これ場合によっては切りもみ状態で墜落することがあるんですね、短時間前で。 그러나 추정일 뿐 C4가 사용됐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범 김승일이 허리띠에서는 TNT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그건 이제 왜 그것이 거기서 나왔는지 그건 정말 내가 모릅니다. 그것은 그 혁대에 원래 그런 성분이 있는 것인지. 김현희 씨의 진술 외에는 무엇 하나 입증하지 못한 것이 당시 수사였습니다. 지금도 미스터리죠. 무슨 미스터리 남아있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것은 김현희도 모르죠. 그것을 알려면은 그 당시 지금 폭탄을 준 사람이라든지 북한 김정일이가 제일 잘 알 겁니다. 김정일이가 지령을 내렸으니까. 우선 남북 통일이 되면은 우리 김정일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네, 이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낸 국가적 테러였다면 누가, 왜, 어떻게 저지른 범죄였는지를 꼼꼼히 밝혀내야 되는 게 순서인데 이 초동 수사를 왜 그리도 서둘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조정우 PD님, 수사가 이렇게 진행된 이유 뭡니까? 예, 당시 안기부는 김현희 씨의 신병을 인수한 지 8일 만에 자백을 받고 한 달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초고속 수사였습니다. 비단 수사뿐 아니라 사건 전체가 서둘러 봉합된 것이 바로 칼 858기 폭파 사건이었습니다.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 맞는 대통령 선거. 87년 11월은 군부 독재를 종식하느냐, 연장하느냐, 사활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버마 랑군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방콕 서쪽 128km 지점인 태국 잠창군이 우물에 출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종된 다음 날 대책본부는 추락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누군가의 납치라도 되어 목숨만 살아있기를 기대했던 가족들은 한순간 넋을 잃었습니다. 칼 추락은 대선 전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쨌든 누가 했던 간에 이건 치명타다. 몇 백만 배 올라갔다. 이쪽으로. 그런 그 탄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선거는 거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들 했습니다. 전 씨 부부도 이 사건으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중동의 건설 현장에 돈벌이를 나갔던 아들은 약혼녀와의 결혼을 위해 귀국하던 길이었습니다. 희생자 115명 중 승객은 95명. 대부분 몇 년 고생해 살림 밑천을 마련하려 중동으로 갔던 건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정부의 대답은 오직 북한 공작원이 비행기를 폭파했다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못 살 줄 알았지만. 조선에 없는 우리 아들 갖다 그려놓고 그들이 말 한마디도 없이.
정부가 너무 무정해요. 너무 무정해. 사고가 일어난 곳은 안다만의 상공. 사고 조사를 주도했던 미얀마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한때 의혹이 제기됐던 최종 교신 지점은 안다만의 어디스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추락 지점은 어디스와 다음 교신 지점인 타보이 사이 240km의 해상으로 추정됩니다. 어부들이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타보이 북서쪽 96마일 지점에서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수색은 바다가 아닌 미얀마와 태국, 국경지대의 산악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들 카렌족 지역에서 추락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국에서의 제보는 폭발음, 두 번의 폭발음과 불빛을 봤다 하는 제보였고요. 버마 쪽 산골마을의 그 제보는 추락한 기체가 있다 이런 보고였습니다. 생존자에 대한 제보는 없었습니다. 뒤늦게 해상 수색에 집중했지만 블랙박스 탐지기도 휴대하지 않았습니다. 본 측에 요청을 하신 적은 없으시죠? 예,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미 해군 초계기 P3가 이제 도움을 주었는데. 아시다시피 P3기는 원래 그런 목적, 전용 목적으로 이렇게 제작된 항공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있고요. 승무원들도 그런 걸 캡처할 기술을 훈련을 받아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거기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P3기 가지고서는 이렇게 공중에서 저거 하는 것은 그거 가지고는 그 탐지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전혀 탐지가 안 되고요. 블랙박스 탐지기가 정확하죠. 소나 장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세부치 같은 거는 다 나오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그마저 정부 조사단은 11일, 대한항공 조사단은 17일 만에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6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지 쪽으로 늪지 쪽으로 갔었잖아요. 그 거기서 한 며칠 그러다가 나중에 발표할 때는 딱 열흘 만에 철수를 했잖아요. 수색 끝내고. 근데 발표는 바다로 했잖아요. 안다만 뭐 해연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수색했다고 볼 수도 없고. 정말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만 봤어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지금 실종된 배 이 비행기를 찾는 노력이 없었대. 그 흔적을도 못 봤기 때문에 너무 분노. 그러니까 더 의구심이 커졌다는 거지. 처음부터. 12월 10일 이후 드디어 잔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구명 보트 등 수거물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였습니다. 6046373거든요. 일단 12월 15일까지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 그 이후는 이제 버마 해군이 계속해서 이제 수색을 했었습니다. 아직 부유물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왜 15일에 철수 결정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철수라는 거는 그 전체 수색팀의 철수가 아니고요. 같이 참여를 했던 한 부분을 맡았던 저희 이제 대한항공 팀의 그 철수 일정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나 미얀마 정부도 석 달 만에 보고서를 제출, 조사를 마쳤습니다. 칼기의 잔해가 90년에도 발견된 것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빠른 종결이었습니다. 한 예로 김해 사고는요. 작년도 4월에 났는데 지금 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도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유족들은 소복 차림으로 각종 방공 걸기대에 동원되었습니다. 혹 당국의 눈밖에 나서 수색 작업에 영향이 미칠까 우려했다고 합니다.
방공걸기대 나가라 하니까 그대로 서고있고 그대로 그냥 정부 시킨 대로 그대로 이용만 당했어요. 저희 가족들은 힘없는 가족이라 해갖고 이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저희들을 이용만 했어요. 유해라고는 살점 하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사단이 전격 철수하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 남편 조져! 내 남편! 내 남편 조져! 아이고, 내 남편! 유해하고 유품 이런 거 찾아오라 이거지요. 계속 고생했어요. 찾아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그게 식인상어가 우울돼서 시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네는 그러니까 거기가 물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다 떠내려갔다 이거예요. 그게 답변이에요. 이 해군에서는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은 종류의 그 이제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또 열대지방에서만 이렇게 사는 그런 그 특이한 그런 종류들도 많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뭐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사고 뒤처리는 신속했습니다. 한 달 만에 배상을 마무리한 데 이어 40일 만에 영결식을 치른 후 희생자들은 일괄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내가 급히 막 서둘러 막 저기 장례식 하라고 막 가지고 오고 막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거죠. 이건 찾지도 못하고 장례식이 뭐냐고 장례식 하라고 그러고 얼마 있더니 또 사망신고를 해버렸어요. 교통부에서. 그래서 일괄 처리했는데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나는 안 했어요. 그렇게 해버렸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인권도 없었고 우리 벌레 취급도 안 해요. 정부에서. 주무부서인 교통부는 보조법에 따라 사망 처리했다고 하지만 사후 통보하는 아량조차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누가 의유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 법 절차의 집행이기 때문에 무슨 누구의 동의를 얻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정작 정부가 힘을 쏟은 것은 바레인 당국에 체포된 김현희의 서울 압송. 이를 위한 외교 노력이 숨가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전날인 12월 15일 마침내 김현희가 김포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외교전의 승리, 선거 당일 일간지 일면을 장식한 기사였습니다. 승리예요, 그거. 그건 그거는 기자라면 다 알고, 그 어떤 작업하시는 국민이라면 다 아는 거죠. 나쁜 놈들아, 이 대선 앞둔 것을 이렇게 말하는 셈이 없어버린 거지. 그거는 뭐. 적어도 김현희를 데리고 들어오셨지만 분명히 기획한 겁니다. 그건 뭐 100% 기획했어요. 사건 자체를 기획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알 수가 없고 김현희를 데려오는 시점은 100% 기획했습니다. 그건 그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을 선거에 이용한 것만은 확실하죠. 네,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기관의 무성의, 이 슬픔도 가시지 않은 유족들을 궐기대에 내몰고 게다가 대선 정국이 겹치면서 의혹을 키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조중욱 PD, 지금 김현희 씨의 그 재판 후 처리를 놓고서도 뒷말이 많았죠? 예. 김현희 씨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불과 15일 만에 극히 이례적인 특별 사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조작설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동희 PD.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국민들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공작을 벌이게 하겠느냐라는 게 그 일반의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도 그 같은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수직임 사건을 되돌아보라고 반문했고 국정원은 한 번 잘못했다고 모든 사안에 그 잣대를 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는 테러 성공 이후 김현희 씨의 행적에 대해 취재해봤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수사와 곳곳에서 불거지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현희 씨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녀가 체포되기 직전 목숨까지 끊으려 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범인이 아니다며 약을 먹겠어요. 닦았는데. 그것도 외국 당에서.
안기부는 김현희 씨가 서울로 압송된 후에도 음독 후유증 때문에 한동안 조사를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 김현희는 음독 후유증과 탈진 상태로 건강이 악화되어 눈을 감고 누운 채 취식과 진술을 일체 거부했습니다. 대한항공 858편 폭파범 김현희에 대해서 오늘 특별 사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현희 씨도 사면 조치 이후 종교 간증을 통해 음독 이후 살아난 것은 주님의 은총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시관을 쓰고 속죄기를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뜻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다시 부활한 새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김 씨가 과연 자살을 기도했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쓰러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글쎄 그 나는 내가 듣기로는 뭐 저 자기가 이야기를 했으니까는 이렇게 이제 먹고 하나는 이제는 먹으려고 그런 거 탈취했고. 김 씨와 동시에 독약 앰플을 깨물었던 김승일은 즉사했습니다. 그는 독약 앰플을 숨겼던 담배 필터까지 삼켰습니다. 여기 이빨 자국 확실히 나 있어 이렇게 할까 이거 할까. 이런 식으로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필터 내에 숨겨져 있던 유리를 포함했던 앰플, 그 내에 있던 그 농축되어 있던 청산 가스, 그거를 깨물고 그걸 들이마셔서 그렇게 해서 청산 중독으로 죽은 거로 봐야 되겠죠. 김현희 씨가 깨문 앰플은 끝이 조금 잘라진 반면 김승일이 깨문 앰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왜냐면 김현희 씨 같은 경우는 깨물었는데 성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내뱉으니까 뭐 안 좋고. 마셨다면 조금이라 정말 들이마셨다면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도 의식을 회복하는데 3일이 걸렸던 김 씨. 바레인의 담당 의사도 의혹을 가졌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また 2人 が自殺を図った直後に運び込まれましたサルマニア病院のヤコシア博士によりますと、この女性からは毒物を飲んだ患者に通常現れる脈拍や呼吸、瞳孔の変化などが一切見られず、胃の洗浄まで行ったが毒物は検出さ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最初から意識がありながら意識不明を装っていた可能性が強まっています。 진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뭐 한국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 사람인지 뭐 그것도 시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김현희는 사실상은 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없는 척 가장을 한 거죠. 더욱 아리송한 것은 칼 858기에 폭발물을 설치한 이후의 행적입니다.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린 김 씨 일행은 계획한 도주로인 로마를 향하지 않고 바레인으로 행로를 변경했습니다. 경유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로마로 갈 수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정해 공작원이 그 정도도 조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남습니다. 게다가 바레인에서는 무려 4일간이나 머물렀습니다. 엉뚱한 짓 한 거죠. 뭐 그 왜 그쪽으로 와 갈라 그러면 바로 목적지대로 바로 해야지. 북한은 공작을 잘한 걸 알고 있는데 저렇게 그 서투른 공작을 했을까 하는 좀 바레인에 왔더라도 만약에 그거 하면 빨리 빠져나가든지. 바레인의 한 호텔에 투숙한 김 씨 일행. 칼기의 추락 사실은 이미 바레인에서도 보도되었으나 두 사람은 태평스럽게 사진을 찍고 돌아다녔습니다. 지금은 이제 직항으로 바로 유럽을 가지만 옛날에는 그 바레인 정도에서 중간 급유를 받았기 때문에 바레인이 그 기착하는 비행기가 꽤 많았어요. 그게. 그 당시 한일 양국은 폭파범을 맹렬히 쫓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일본 대사관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야하라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부다비에서 내린 승객 15명이 의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승객은 미국인 2명과 11명의 아랍인, 그리고 마유미와 신이치였습니다. 私もこれを見た瞬間もう背筋がゾクッとしましたですね。ああ、そうですか。で、この時私の頭にひらめいたのは日本赤軍じゃないか。マユミ라는사람이우리나라그블랙리스트의명단에있다성은틀리는데이름마유미가이상하다라고서여기서도확인해줬어요그러니까여기서지령이내려가죠조사해라김씨일행은중요한단서까지남겼습니다빈의한여행사에서한꺼번에예약했던항공권
항공권 번호 하나로 유럽에서 바레인의 일정 전부가 드러났습니다. 이라크국의 바그다드에 있대. 대한민국의 아부다비에 있대. 왜 그 모델은? 不思議ですよね. 자, 본当に 바레인에 용지가 있는다. 베오그라드から 직접 아니면 바그다드から 직접 行けば いいじゃないか. 이게 不思議だったんですよね. 근데 수사망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관계자들이 네 차례나 호텔에 전화를 걸어 신원을 확인했지만 이들은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레인 대사 대리였던 김정기 씨는 호텔에서 이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뭐 보니까는 이외로 뭐 저건 아니겠구나. 왜냐하면은 그 두 사람이 전부 다가 이 테러라는 거하고는 이미지가 전부 다 멀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나이가 70이 넘은 것 같고 건강도 안 좋은 것 같고 이 하나는 뭐 얼굴도 피부가 뭐 하여튼 우선 뭐 자꾸 미인형이라고 이제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피부가 상당히 그 뭐랄까 고왔다가 그러니까 김 씨는 김승일과 필담까지 나눴다고 합니다. 한편 김 대사에 앞서 이들을 면담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들을 테러범으로 지목하고 호텔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리젠시 호텔에 투숙한 걸 확인하고 밤새 지키죠. 지켰죠. 30일 날 저녁에. 그때는 이미 이제 강력한 용의자로 그렇죠. 이미 보고 그렇죠. 한 거네요. 네. 이 무렵 일본에서는 이들의 여권 위조 여부가 확인되었습니다. 안기부는 정교하게 위조된 여권이라고 했지만 어이없게도 김현희 씨가 소지한 여권은 다카하시라는 일본인 남성의 여권이었습니다. 뭔가 그 이유도 가나인ですかね? 全く自分としては身に覚えのない事象なんですよね。紛失されたとか。紛失はしておりません。だから発覚された時も実際持っておりました。 그거는 북한 공격대지에서도 약간 관가를 했지 않겠느냐. 자기들도 우리 실수 인정하지 않습니까? 북한 공격대지에서도 그거는 자기들이 실수인 거라고 봐야죠. 김승일의 여권 역시 하치야 신이지라는 실제 일본인의 여권을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여권의 실제 주인공인 하치야 신이지는 미야모토라는 사람에게 여권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하치야 씨의 여권은 미야모토를 통해 김승일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야모토라는 인물이 이 사건의 유력한 배후 인물로 부각됐습니다. 칼기가 추락한 직후부터 이 사건을 추적했던 노다 씨. 1985년에ここには居なかったわけです。彼は1984年、失礼しました。1985年にそれは何月かはっきりしないんですが、もう私は3月4月春ぐらいと思ってますけども、それぐらいにどこかへ突然と 消えてしまった. 일본 당국은 미야모토라는 인물이 제주도 출신의 제1교포로 본명은 이경우, 북한 공작 조직에 연루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노다 씨에 의하면 미야모토라는 인물은 조총련이 아닌 민단 쪽 사람들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이によって 스파이의 뭐, 스파이と言われる人の 뭐를 という 위조 여권임이 발각된 김 씨 일행은 공항에서 음독 자살을 시도했고 당시 안기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을 이때 확신했다고 합니다. 앰플 깨먹는 봐서는 보니까 이제 우리 이 사람들이 우리 예전에 북한 공작원들이 쓰던 숙부고 같다. 유럽 쪽을 거쳐서 온 거에
라는 거는 정확하게 그 근거 자료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네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죠. 그건 이제 어디까지는 항공 기록만 보는 거죠. 탑승자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만. 그러니까 이제 아부다비 바레인에서 왔고 아부다비 고전에는 베오그라드에서 탔다는 이런 거 이제 그거 확인이죠. 그런데 김 씨가 음독한 바로 다음 날 국내 언론에는 이미 유럽에서의 김 씨 일행의 행적이 보도되었습니다. 체류 호텔과 폭발물의 인수인계, 폭발물의 종류까지 훗날 안기부의 수사 발표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언론사들이 사건 발생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여기가 아니어가지고 자체 취재력은 상당히 힘들었어요. 아마 정부 쪽 대한항공 쪽이 많이 의존했어요. 무슨 호텔에 들어왔다, 또 몇 시에 탑승했다. 그 소스는 대부분 그 아마도 그 기억에는 아마 정부 당국에서 그 릴리즈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당국이나 대한항공에서는 사건 직후 빈과 베오그라드에서의 행적을 비밀리에 조사했던 것일까? 달리 빌라 오바이 코레스카 니스토 플라다 일리 야판스카 플라다 일리 스프스카 플라다 다 네. 다 프로베리. 네. Nije. Vi ste sada prvi posle 16 godina da se Koreanci, ja sam vam pričao, zanimali su se Japanci. Japanci su se zanimali, ja sam razgovarao sa novinarima. Asahi Shimbun, to su novine. Ali to je sve bilo nakon jedno dva i možda tri, četiri meseca posle te nesreće, posle aviona. 체포된 직후 그녀가 입도 열기 전에 국내 언론에 대서 특필된 그녀의 유럽 행적. 그렇다면 누가 이 기사를 언론에 제공했을까? 수많은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수사 결과 자체의 본질, 핵심, 근본을 흔드는 정도의 오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전 우방국 정보수사기관이 이 수사에는 다 동원이 됐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온 건데, 하여튼 뭐 조작이라면 아마 좋습니다. 아마 조작이라 해도 좋고 그러면은 저는 확실히 얘기할게요. 법률적으로 이것이 재조사가 가능한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재조사 요구하라 그러십시오. 한 맺힌 세월 16년. 이제 진상을 밝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이 역사와 국민 앞에 단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 국정원 측이 한 말입니다. 물론 그러하기를 바랍니다만은 제기되는 의혹들도 그만큼 이유 있는 의혹들임을 느끼셨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재심의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의혹이 타당하다면 전면적 재조사를 통해서라도 의혹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게 국가기관의 당연한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